질문 장전 더더더더더 더이야.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를 줄여서 뜨터뷰. 지난주에는 금요일을 요정 금정으로 출근을 했는데 주말 지나고 빠르게 찾아온 월요일 먼데이 남자 월남 개그맨 박희준 씨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월남. 네, 북에서 내려온 개그맨이 아닙니다. 네, 월요일을 여는 행복한 개그맨 개그맨 박희순입니다. 그래요. 뭐 박희순 씨 토일 지나고 이제 3일 만에 만나는 건데 올해 그 저 마일리지가 어떻게 되죠? 저 이 연예계에 들어온 지. 아, 들어온 지 이제 딱 한 2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 20년 정도 됐는데 누님이 앞에 계셔서 그런지 몰라도 거의 뭐 얼굴 화색이 비석이에요. 그렇죠. 예, 일단, 왜 이렇게 얼었어요? 일단은 뭐 선배님이시고 일단 제 얘기 들어보니까 뭐 20년은 명함도 못 내리는 자리였고 여기는데 이 자리는 뭐 한 30년 이상 돼야지 입을 뗄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갖고요. 네, 겸손하게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우리 박혜순 씨 온도 대핑 김에 오늘의 스페셜 게스트 박혜순 씨 가죠. 네, 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다 아는 메가 히트곡. 애인 있어요를 부른 가수 올해 2024년엔 전국투어 콘서트 녹턴을 시작으로 골든걸스 전국투어까지 스케줄이 꽉꽉 찼지만 뜨상을 찾아주셨습니다. 맨발의 디바 레전드 가수 이은미씨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이은미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웰컴 투 디오. 예. 야, 저는 그 맨발로 따지면 존경하는 두 분이 있습니다. 네. 마라토너 맨발의 아베베 그리고 우리 맨발의 누님. 네. 야, 누님 일단 저희가 얼마만이죠? 네. 지금 한 8개월 된 것 같아요, 그죠? 아, 벌써요, 누님. 네네. 네네. 골든걸스 촬영하는 내내는 지상렬 씨 한 번도 못 봤죠? 예예. 그게 벌써 누님 8개월 지난 거예요. 8개월 넘었죠. 네. 예. 그때 그날이 또 우연의 일치가 뭐냐면 그 곡이 완전히 메이드 되고 난 다음에. 그 제목이 뭐였죠, 누님? 괜찮을 거예요. 아, 네. 요즘에 노래 많이 나옵니다. 그래요. 예, 예. 아니, 그나저나 뭐 아까도 살짝 그 이야기를 했지만 전국 이 투어 콘서트를 이제 하셨다고 하던데 어디예요? 작년 2월에 시작한 녹턴이라는 투어 콘서트 지난주에 이제 저희가 마무리했어요. 목포를 마지막으로 공연을 한 1년여 정도 했고요. 한 22개 도시 정도를 순회하는 공연이었습니다. 22개면은 진짜 전국을 그냥 샅샅들이 다 하셨네요, 진짜. 네. 근데 다른 때 투어 콘서트보다는 조금 적은 진짜요? 도시를 순회한 거죠. 예. 평소에는 한 30개 도시에서 40개 도시 정도를 하는데 골든걸스의 일정을 시작하고서는 미리 잡혀있던 몇 개의 도시 외에는 더 이상 추가해서 공연을 할 수가 없었으니까 올해는 상대적으로 조금 적은 도시를 순회한 거죠. 적은 도시인데 22개라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누님도 그 말씀을 하셨지만 왜냐면 되게 그 어떻게 보면 그 바쁘고 이런 것들이 좋기는 하나 다른 지역에서 아이 은민 누님 저희 팬인데 저희 쪽은 안 와주세요. 와서 오선지 좀 한번 달아줘야죠. 라고 할 수 있잖아요. 서운해요. 이럴 수 있잖아요. 네. 지상열 씨의 말투에 적응이 한참 동안 안 됐어가지고 지금 적응하려니까 갑자기 머릿속이 멍해지긴 하네요. 아니 그 전국 투어 다니다 보면요 지역마다 팬들이 좀 특징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어떻게 보면은 22개도 드시면은 강행군일 수도 있는데 평소에는 또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 두 가지 질문을 드렸습니다. 지역마다 팬들의 특징. 지역의 특성은 이제는 뭐 워낙 대한민국 진짜 LTE급으로 빠르잖아요. 그래서 지역의 특성보다는 콘서트를 조금 쉬었던 도시. 그러니까 몇 해 만에 가는 곳 그런 곳이 더 뜨겁기는 하죠. 근데 누님 말씀대로 그 예전에는 어디 지방 가면 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칼라를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많이 희석이 된 것 같아요. 그럼요. 부산이 음악을 받아들이는 게 가장 빨랐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뭐 대구가 찐팬이 많아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예를 들면 뭐 충청도 분들은 반응이 약간 느려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면 지금은 그런 거는 없고요.
정보 네. 워낙 빠르게 들으시고 흡수하시고 하기 때문에 네. 그런 건 없고 그 대신 이제 제가 조금 오랜만에 찾아뵈면 그만큼 더 기쁘게 받아들여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 박희순 씨도 그 이야기를 했지만 네. 누님 평소에 그 배터리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예. 충전을 잘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니 그래도 220에 꽂는지 110에 꽂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가끔 저희가. 가끔 지상렬 씨 만나서 예, 예. 윤일상 씨와 함께 소주 한 잔 나누는 걸로 충전하고 네. 그리고 또 운동을 다행히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네. 어떤 운동 하세요? 뭐 PT도 하고요. 아, 진짜요? 등산도 하고 뭐 골프도 가끔 치고요. 네. 네. 그러면서 지냅니다. 아. 운동하시는 딱 스타일이야. 이렇게 네. 딱 배면 알잖아요. 네. 느낌이 있잖아요. 문자 왔습니다. 박혜수 씨. 네. 6781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은미 언니 찐팬이에요. 은미 언니 나온다고 그래서 이어폰으로 몰래 듣고 있어요. 저는 창원에 사는데 골든걸스 공연 창원이랑 부산 공연 때 꼭 가서 스트레스 다 해소하고 올 거예요. 은미 언니 화이팅이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누님 그 창원하고 그 부산 공연은 지금 일정이 딱 박혀 있는 거죠? 그 제가 다시 확인을 해봐야 되겠는데 네네. 아마 부산 콘서트는 있을 것이고요. 네네. 창원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럼 부산은 한 몇 월 정도로 잡혀 있는 거예요? 제가 골든걸스 스케줄을 지금 다 외울 수가 없어요. 아, 그렇지, 그렇지. 네. 6월 말까지 전국에 네네. 있는 분들을 다 찾아뵐 예정이에요. 상반기에. 네네. 요즘에 네. 많이 조금 이제 경직돼 있는데 네. 누님들이 가셔서 딱 인생의 구리스 역할을 해주시면 좋죠. 아, 좀 풀리라고. 윤활유처럼. 그럼 네. 릴렉스 해야지. 많이 네. 굳어있어 요즘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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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께 지상렬 씨의 에너지 같은 에너지를 전해드려 보도록 할게요. 아이고 네. 누님. 저야 누님에 비하면 그냥 닥터핏이 그냥. 아니죠. 예, 예. 지상렬 씨는 만나면 항상 행복해지는 사람이잖아요. 해피 바이러스. 네. 네, 그냥 바이러스 말고. 그래서 네. 볼 때마다 저도 아 나도 지상렬 같은 사람이 돼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거든요. 어떤 청취자 여러분들 매일 만나시니까 얼마나 좋으실까. 그러니까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귀를 예. 즐겁게 해주신 우리 상렬이 형. 감사합니다. 네. 그러니까. 예예. 6781님이 또 보내주셨는데요. 네. 이 6781님 외에도 많은 분들이 은미 언니 팬이라고. 문자를 엄청나게 지금 보내주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네. 그 은미 누님께서는 뭐 저 남자 팬들도 되게 많지만 저희 그 정기남 형수도 엄청 좋아해요. 여자 팬들이 엄청 많습니다. 그렇죠. 네네. 네. 예, 박희순 씨 네. 오늘도 그 준비한 게 있죠. 네, 박희순이 하루 중에 제일 시간을 많이 쏟는 초록창 네이땡 검색 시간. 그래서 이 시간은요 휘순이의 폭풍 검색. 제가 지금부터 맨발의 디바 가수 이은미에 대해 폭풍 검색을 통해서 알아본 정보를 말씀드릴 테니까요. 편하게 답변해 주시고 혹시 틀린 게 있다면 바로 이 자리에서 정정해 주시면 됩니다. 네. 첫 번째 폭풍 검색. 이은미는 2019년 데뷔 30주년에 총 공연 횟수 1000회를 달성했다. 맞습니다. 1000회를요? 네. 그 당시에 1000회니까 지금 한 1200회 정도가 됐네요. 네. 아, 1200회 정도. 그러면서 이게 네. 어떻게 된 그러면 2019년이면 네. 5년 전이잖아요. 네. 지금 데뷔가 올해로 35년 됐습니다. 와. 그래서 아까 제가 20년은 뭐 명함을 못 내리고 제가 약간 새우등으로 이렇게 축 처진 채 있는 겁니다. 네. 몇 년 되셨다고요, 누님? 35년이요. 와. 그럼 35년이면은 저희가 이제 마일리지 이제 추적 1903년생 아니야? 아니요. 와. 유관순 누나 쪽일 것 같은데. 이럴 줄 알았어. 와. 네. 아니 그러면 누님 그 데뷔는 입적은 언제 하신 거예요? 어디에서? 1989년 신촌 블루스라는 팀을 통해서 데뷔했어요. 네. 워낙 유명하죠. 네. 어민호 씨에게 직접 픽업 됐습니다. 제가. 어떻게 해요? 제가 노래하고 있는 곳에 찾아오셨어요. 예, 예. 제 노래 다 들어보시고 너 나랑 같이 노래하면서 팀 하면 안 되겠어? 라고 얘기하셔서 신촌 블루스에 합류했죠. 네. 그러면 누님 뭐 고민도 안 하고 그냥 바로 단박에? 고민은 했죠. 네. 왜냐하면 그룹 활동을 해야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좀 고민했는데 신촌 블루스라는 팀에 제가 들어갈 수 있는 거라면 당연히 경험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지금도 너무 이노 오빠한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저 혼자 이제 0. 몇초 이런 그
왔다 갔다 했거든요. 네. 아 목소리가 네. 또 노래하실 때랑 그냥 말씀하실 때랑 그럼요. 예. 네. 말을 안 잘 들을 수가 없네. 반항할 수가 없네. 그렇죠. 예. 네. 까칠한 사람도 네. 착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오늘 왜 이렇게 얼어 있어? 일단 뭐 대선배님이 나올 때마다 약간 냉동고 있는 같은 음악 아니잖아. 너 네. 예능 아니야? 예능이죠. 어, 네. 예능스럽게 해야지. 예능스럽게 하는 것보다 어떤 리스펙한 어떤 그런 인터뷰를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코로에 두 번 드셨어요. 네네. 네. 점심 예, 안 드셨어요? 예. 네네. 네네. 보통 이렇게 코 안 먹는데. 네. 네. 어, 그렇습니다. 아, 아니, 그러면은 이제 35년 되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 그 당시 첫 앨범을 내셨을 때는 몇 년도인가요? 90년도에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네. 신천블루스 네. 앨범이. 네. 그댄 바람의 안개로 날리고 라는 곡인데 네. 네. 이 색스폰 연주하는 이정식 씨가 만들고요. 아, 유명하시죠. 네, 제가 네네. 노랫말을 썼어요. 오빠. 아. 그러면 저희가 한번 얘 좀 들어볼까요? 네. 어둠이 내리는 거리 깔리고 기다리던 시간과 주어마저도 바람에 안개로 날리고 떠나가. 아니 근데 누님 저희는 네. 이제 깜짝 놀란 게 이은미 누나 하면은 허스키 보이스인데 이때는 오 애기애기한데요? 예, 되게 애틀 목소리인데 베이비 목소리인데요? 아니요 허스키 보이스는 맞는데 네네. 그때는 제가 흉성을 많이 안 쓸 때였어요. 가슴을 열어서 소리를 더 굵고 배음이 많이 나오도록 하는 창법을 안 사용할 때였기 때문에 네네. 그리고 또 나이도 어렸잖아요 그때는 35년이죠 20대였으니까 네. 약간 애띤 목소리도 있고요. 근데 누님도 그 아까 그 이야기를 했지만 89년도에 여성분이 밴드에 가서 그 여자 보컬이 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 결정이거든요. 그렇죠. 맞아요. 예. 네. 자 올해로 근데 데뷔 35년이신데 아직도 이렇게 꾸준히 공연을 하시는 이유가 있나요? 네, 그 뭐 음악 하는 사람이 활동을 하는 방법이야 뭐 음반을 만들거나 네. 아니면 무대에 서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저는 무대에 서는 게 더 즐겁습니다. 그래서 늘 무대를 고집하게 되는 거죠. 저는 누님 개인적인 질문인데 우리 네. 윤일상 작곡가한테는 이런 그 질문은 이제 가끔 했는데 네. 누님은 애인이 있어요 만약에 부르실 때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그럼 네. 그 노래를 하실 때 어떤 생각을 합니까? 그때그때 그때 조금 버전이 좀 달라집니까? 근데 그건 추억과도 비슷해요 음악은 역시 그래서 제가 그 곡을 만들고 부를 때 처음 네, 부를 네, 때 네. 그때 감정에 아. 많이 돌아가는 편이에요 네, 네. 네. 그러니까 그 노래를 처음 만났을 때 설레임이라든가 또 그 노래를 만났을 때 어떤 감흥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감정에 조금 더 다가가는 편이죠 물론 세월에 따라서 조금 달라지긴 하는데요 네, 네, 네. 그래도 첫 만남의 강렬함 항상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롱런 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Forever. 네. 예, 예. 방금 그땐 바람에 안개로 날리고 노래를 듣고 그땐 바람에 안개로 죄송합니다. 좀 환기 좀 하고 와. 네. 왜 이렇게 얼었어. 정신만 먹어. 세수 한번 하고 오겠습니다. 그땐 바람에 안개로 날리고 노래를 듣고 허예진님께서 와, 목소리가 보들보들하다. 야하. 보내주셨습니다. 네네. 네. 예. 자 이어서 네 다음 폭풍 검색입니다. 이은미는 골든걸스 촬영을 하면서 박진영의 멱살을 잡을 뻔했다. 정말 많이 잡을 뻔했죠. 난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 아 근데 아, 저도 그럼. 약간 그 저 춤을 춰야 된다는 어떤 그런 어 네. 아니 그러니까요. 제일 처음에 멱살을 잡을 뻔한 이유가 예, 예. 처음에 박진영 씨가 저한테 찾아와서 이제 골든걸스란 팀을 같이 하자고 할 때는 네. 누나 춤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제가 춤에 대한 이렇게 불편함을 말했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네. 누나 춤이 아니고 그냥 이렇게 서서 멋지게 탁 서서 이렇게 퍼포먼스 네. 그러니까 어허. 손을 하나 딱 들고 한 네 걸음 정도로 이렇게 딱 걸어가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폼을 탁 잡고 뭐 이런 걸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랬는데
트윙클을 부를 때까지만 해도 네. 약간 그 박진영 씨가 얘기한 그런 퍼포먼스와 가깝다가 갑자기 굿바이 베이비부터 이게 춤이 된 거예요. 그래서 골반을 많이 움직여야 한다거나 동선을 이동해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진짜 너무 어려웠어요. 아하. 네. 몸살 안 났어요, 누님? 몸살이 아니라 결국은 이제 그 피로감이 계속 누적돼서 네네. 마지막 녹화쯤에는 제가 피로골절 생겼었잖아요. 네. 발등에. 네네. 네, 그래서 네. 골절 때문에 조금 한 3, 4주 고생했죠. 네. 하여튼 그 발이랑 다 인연이네요. 맨발, 네. 네, 네. 피로골절. 아니 근데 네. 이렇게 35년 활동하시면서 네. 네. 춤은 처음 추신 거 아닌가요? 처음이죠. 그렇죠. 네. 완전. 네, 그렇기 때문에 더 힘들었고 부담도 네. 됐고 어려웠어요. 네. 그래도 하시고 나니까 어때요? 재미있어요. 오. 네. 아주 재밌어요. 그러니까 박진영 씨가 그걸 말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대 위에서 누나가 멋있긴 하지만 아름다워 보이는 것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라는 의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무를 하면서 아 아름답게 몸을 쓰는 게 이런 거구나라는 네.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지금 예 듣고 있는 노래가 이제 골든걸스의 One Last Time 네. 예 듣고 있습니다. 발음 참 정확하시네요. 네, 제가 예. One Last Time. 예, 바이든 아들이거든요. 바이든 내 손.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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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열렬이들 지금부터 이은미 누님이 직접 불러줬으면 하는 노래가 있단 말이죠. 지금부터 신청곡과 이유를 받겠습니다. 잠시 후 아 레전드 가수 이은미 누나의 한 소절 아요 노래 들어볼 건데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이쯤에서 박희순 씨 네. 뜨거운 퀴즈 하나 가죠. 네 가수 이은미의 대표곡 애인 있어요 노래 애인 있어요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보기 있습니다. 1번 윤일상 2번 윤계상 3번 자유의 여신상입니다. 네. 네. 너무 쉽다 너무. 야야. 많이 언급이 됐죠? 네, 그렇죠. 예. 1번 윤일상, 2번 윤계상, 3번 자유의 여신상. 네, 애인 있어요의 작곡가입니다. 네. 네. 자,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와 무료입니다. 자, 정답 맞춰 주신 몇 분을 뽑아서요. 별다방 커피 쿠폰 보내 드리겠습니다. 야, 그리고 그 연예 대상 받았잖아요. 네. 예, 인순이 누나, 박미경 누나, 신혜범 누나. 신인상. 네네. 아, 야. 신인상. 아니 어땠어요? 이상 저 주시니까. 여쭤보고 싶네요. 두 분은 신인상 받아보셨어요? 저는 신인상만 받았습니다. 그 이후에 상이 없었어요. 아유, 영원한 신인입니다. 전 퍼먹지 마세요. 어땠어요, 누님? 네. 솔직히 상 받아서 기분 나쁜 거 없잖아요. 그럼요, 좋죠. 네. 그리고 그 뭐 저는 사실 뭐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을 자주 하지도 않았지만 예능 프로그램으로 신인상은 진짜 놀라운 일이었어요. 2부에서 뵙겠습니다. 쏟아지는 질문 폭격에 핫한 인물이 직접 대답해 드립니다. 뜨거운 인터뷰 줄여서 뜨터뷰. 뜨상의 월요일 코너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월요일의 남자 월남 박희순 그리고 맨발의 디바 이은미 누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문자 왔어요. 박혜순 씨. 네, 060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은미 언니 반가워요. 언니를 사랑한 지 32년이 됐습니다. 18살 진주는 50살 새아이의 엄마가 되었답니다. 골든걸스 경희대 1회 공연 다녀왔는데 진심 행복했답니다. 어허. 감사합니다.
진짜 거의 데뷔와 동시에 같이 좋아해 주셨네요. 그럼 네. 새 아이의 엄마가 됐다고 네. 이제 50이라고 이런 얘기 하시는 거 볼 때마다 아 제가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네. 네. 맞아, 오랫동안 맞아. 네, 여러분들과 함께 함께 세상을 고민하고 또 음악을 나누고 그럴 수 있다라는 게 진짜 행복한 일입니다. 누님,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누님은 네. 그 본인을 놓고 봤을 때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저요? 네. 저 좋은 사람이고 싶어요. 오, 네. 좋은 사람이 되려면 나름대로 그 어떤 그 숙제나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지상열 씨 같은 분을 자주 만나고 싶어요. 오, 지상열 야. 씨처럼 그 뜨겁고 또 열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를 나눠주는 사람이고 싶거든요. 네, 네. 근데 저는 사실 조금 내성적인 과여서 아, 네. 안 그래 보이죠? 아니 그래 보이세요. 누나 저기 같아. 오늘 보니까 샹고양이 같아. 샹고양이. 네. 저는 그 표현을 잘 못하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거든요. 네. 만나면 행복해지고 즐거운 에너지를 나눌 네. 수 있는 그런 사람이고 싶어요. 근데 누님도 그 말씀하셨지만 이 남자들 이 사이트에서 봤을 때 네. 이 걸크러쉬에 보이는 이런 누님들이 네. 동상들이 네. 오히려 완전 여성여성합니다. 그렇죠. 네, 효범이 누나도 그래요. 아, 맞아요. 네, 네, 네. 맞아요. 지상열 씨랑 신효범 씨랑 맺어주고 싶어요. 아, 그래서 네 살 차이는 궁합을 안 본다는데. 그러니까 네 살 연상 어때요? 예? 연상. 아니 뭐 저는 나쁘지 않죠. 근데 우리 범이 누나가 이 개를 좋아할지 제가 개띠니까. 네. 네. 아니 너무 너무 좋아할 것 같아. 잘 맞을 것 같아요. 저 또 누나 잘 아니까. 연예계 한 핵 그시죠. 아하. 네. 방송 광고랑 프로... 광고랑 네. 이런 네. 거 어마하게 들어올 것 일단은 같은데. 뭐 동상이몽 출발해야겠네요. 동상이몽 시작해서 슈돌로 이어집니다. 와, 우리 네. 와이프 베이비 봤어요. 아, 이렇게 네. 하고 적극 그쵸. 추천해요. 저. 네. 네. 효범 씨가 제가 이렇게 한동안 시간을 이렇게 같이 보내 보니까 진짜 섬세하고 예쁜 사람이거든요. 아, 그렇죠, 네. 누나. 따숩죠. 네. 네. 지상열 씨처럼 좋은 사람, 신효범 씨처럼 또 예쁜 사람 이렇게 같이 만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둘이 합치면 100살 넘죠. 100살이 뭡니까? 그러지 마. 네. 단위 100은 넘어가죠. 네. 자 그리고 제가 검색을 또 해보니까요. 네네. 골든걸스 하면서 입덕 요정, MC 은미, 은쪽이 등등 별명이 좀 많이 생기셨는데 네. 혹시 이 중에서 가장 마음에 드는 별명이 있으신가요? 아무래도 네. 은쪽이. 아 은쪽이. 그 얘기는 이제 여러분들께서 애정을 가지고 제 모습들을 지켜봐 주셨다는 얘기잖아요. 네. 여러분의 애정으로 키웠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네네. 그게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참 잘 만들어요. 그렇죠. 네. 부엽게. 네. 자, 박기순 씨 앞에서 내드린 퀴즈 정답 좀 예, 확인해 보죠. 네, 가수 이은미의 대표곡 애인 있어요. 애인 있어요의 작곡가는 누구일까요? 정답은요. 네. 보기가 세 개 있었는데 정답은 1번. 네. 윤일상입니다. 네. 정답을 맞춰 주신 분들 문자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6889님 정답 윤일상. 우리 딸이 6살 때 애인이 있어요를 너무 잘 불러서 어른들이 많이 시키곤 했어요. 그 딸이 27살 됐는데 지금도 너무 잘 불러요. 와, 네. 그러니까 아까 진짜 이분들도 누나하고 의리가 있는 거예요. 예. 네. 네. 그다음에 김대근님 1번 윤일상. 10년 동안 애인이 있어요가 제 통화 연결음이었습니다. 와, 네. 아우, 대단하다. 전화 드려보고 싶네요. 야 진짜로 진짜로. 그러니까요. 지금 전화 건 건 아닙니다. 네네. 난 걸어놓은 줄 알았어. 네, 건 건 아니고. 나 지금 텔레콤에다 얼마 얻는 줄 알았어. 그러니까요. 예. 김대근 씨랑 통화할 줄 알았어요. 네. 방송 들으시다가 놀래시겠다. 뭐 방금 전에도 이제 뭐 정답에서 이제 나왔지만 예 윤일성 작곡가가 이제 만든 거고 네. 예 애인이 있어요. 은미 누님한테는 어떤 곡인지 이제 서든리로 다섯 글자로 어떻게 예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아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노래를 제가 먼저 제 목소리로 부를 수 있다라는 건 정말 가문의 영광이에요. 아 네. 진짜 너무 표현 자체도 너무 좀 겸손하시다, 그렇죠? 네. 아니요, 영광입니다. 네, 영광입니다. 네. 애인이 있어요가요 노래방 애창곡 순위에서 20년 가까이 최상위권에 있습니다. 그만큼 전 국민이 부르고 싶어하는 노래인데요.
이 노래를 좀 잘 부르려면은 어떤 포인트를 좀 잘 살리면 좋을까요? 그래 이거 궁금해. 아, 이거 이 예. 곡이 멜로디도 참 좋지만 노랫말이 참 좋아요. 네. 마음속에 품고 있는 짝사랑 상대를 위한 노래이기 네. 때문에 그 노랫말을 한번 찬찬히 잘 의미를 생각해가면서 읽어보시면 노래의 감정을 훨씬 더 잘 표현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 노랫말을 네. 잘 네. 생각하면서 부르면 네. 네. 노랫말의 감정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까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노래방 점수도 한 15점 이상 더 상승할 겁니다. 제 아내가 노래방 가면은 18번 곡으로 이 노래를 맨 처음 부르거든요. 네. 아직까지도. 근데 결혼을 했는데 계속 애인 있어요를 부르는 전 이유가 조금 안 물어보시는 게 그쵸? 네, 네. 결혼 생활에 도움이 네. 되실 겁니다. 안 물어보겠습니다. 네. 감 잡았으면은 비수나 네. 그냥 네. 있어. 알겠습니다. 더 초라해질 수 있어. 결혼을 했는데도 계속 애인 있어요를 부르는 게 좀 그것을 두 자를 갈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누님 그 애인 있어요 말고도 뭐 워낙 곡들이 훌륭한 곡들이 빛이 나는 이 곡들이 많이 있는데 각별히 야, 요 노래는 정말로 너무너무 내가 사랑하고 예, 좋아하는 곡이다. 어떤 노래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녹턴. 이 노래를 좀 아끼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어떤 음악이 처음 이렇게 만남을 갖게 되면 그때 느낌을 쭉 가져가는 게 쉽진 않거든요. 근데 이 곡은 윤일상 씨가 이 곡을 저한테 3시 반쯤 새벽에 메일로 보내줬어요. 네. 모차르트보다 더한 마음으로 썼다라는 그 코멘트가 딱 달려 있었고 네. 3시 반쯤 도착했는데 딱 메일을 열어서 이 노래를 확인한 순간에 제 마음과 지금 아주 오랜 동안 진짜 수만 번을 이 노래를 불렀을 때 제 마음이 다르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노래는 쉽지 않거든요. 네. 이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그 감정들이 지금도 똑같아요. 네. 이 노래는 참 저한테는 놀라운 곡 같아요. 아, 근데 뭐 몇만 번을 이제 부르셨다고 했는데 변치 않기가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날따라 사람의 감정도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럼요.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노래를 들을 때마다 혹은 제가 표현할 때마다 항상 그때 그 새벽 3시 반으로 돌아가거든요. 와. 네. 그러니까 그런 감정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노래는 다른 분들에게도 의미가 있겠지만 제게는 아주 각별한 의미가 그런 의미에서 있습니다. 저희는 그 상렬이는 나름대로 최고의 예, 그 극찬을 할 때 그 사람 외계인이라고 그러는데 윤일상 외계인 맞죠? 네 맞아요. 예, 박희순 씨. 최형숙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은민님 저는 녹턴을 너무 좋아해서 매일 틀고 듣는데요. 들을 때마다 너무너무 좋아서 눈물이 날 때도 있어요. 정말 지구 최강 우주 최강 목소리네요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뭐 여기서 네. 우주 최강 이런 거 나오잖아. 아, 예, 네, 저랑 예. 똑같은 감정이신가 봐요. 들을 네. 때마다 그렇다고 네네. 얘기하시잖아요. 제가 그 노래를 처음 들었을 때 같은 감정을 똑같이 느끼시는 모양이에요.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은민 누님이 아끼는 노래 뭐 하나 더 좀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뭐 수많은 곡들이 있지만 네. 네. 이 노래는 아까 들으셨던 기억 속으로의 두 번째 버전 정도로 생각하고 제가 만든 곡이에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서는 이 노래는 기억 속으로 2인 거죠. 나의 계절이라는 곡인데요. 나의 계절이여 잔잔한 바람을 타고 이렇게 또 그 사람에게
나의 계절 이 노래를 또 특별히 또 아끼는 이유가 있을까요? 이건 제 개인적인 제게 와서 불타버린 제 사랑에 대한 헌사로 제가 노랫말을 썼거든요. 그동안 제게 와서 음악이 되어준 제 사랑에게 주는 네, 그런 헌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끼게 되죠. 음악을 하다 보면 가끔 아, 내 재능이 왜 여기까지지? 라고 생각하게 되는 때가 있어요. 절벽 끝에 서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는데 그때 문득 아, 아니다. 내게 그동안 와주었던 그 많은 인연들과 그 사람들이 내게 와서 음악이 되어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한번 다시 말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누님도 뭐 방금 전에 그 이야기를 했지만 어떻게 보면 그 사랑으로 누님이 이제 큰 산을 보고 벽을 이렇게 봤을 때 그 쓱 넘어가는 거네요. 그렇죠? 그럼요. 네네. 그런 고비들을 넘기게 되니까. 야, 누님한테도 이제 인생 살면서 이 악보에 벽이 있다. 우리한테 이게 와닿지가 않는데. 당연히 있죠. 와. 당연히 야. 있죠. 많은 분들이 또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신선우님께서 나의 계절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박자정님, 나의 계절 콘서트장에서 들으면 푹 빠져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네. 이게 박혜선 씨도 그 이야기를 네. 했지만 이제 먹먹하다는 게 사람마다 조금 이 마음의 온도가 다를 것 같은데 네. 어때요? 먹먹한 게 누님은요? 그 치열하게 20대, 30대, 40대를 살아봤고요. 네네. 그리고 지금은 이제 인간 이은미와 뮤지션 이은미의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 그것이 이 밸런스를 잘 맞추지 않으면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결국은 제 인생은 겉껍질만 남게 되는 것 같다라는 거를 이제 조금 알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먹먹함이 약간 다르죠. 그런 것들을 다 눌러도 뭐 서럽거나 불편하거나 하지 않으니까요. 네. 인생은 이제 완전 누님은 이제 뭐 부감으로 보시니까. 네, 통달하셨죠. 어. 네. 아, 그 정도는 아닌데 네. 그만큼 경험들을 했더라고요. 자, 노래 한 곡 듣고 이제 올 텐데요. 노래 듣는 동안에 이은미 누님에게 한 소절 부탁하고 싶은 노래와 신청 이유를 적어서 문자 좀 보내주십시오. 은미 누님이 예, 직접 예, 불러주실 겁니다. 샵 103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 고릴라 무료입니다. 자, 우리 박희순 씨. 네, 네. 오늘 가장 많은 분들이 신청한 노래입니다. 은미 누님도 좋아하는 그 노래 이은미의 녹턴 정곡으로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자, 뜨거운 인터뷰 개그맨 박희순 레전드 가수 이은미 누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박희순 씨 문자 왔습니다. 네, 이순자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이 노래 들을 때마다 지나온 인생을 돌아보게 되네요. 세월의 흔적. 네. 제 목소리 들으시면 다 그렇게 느껴지시나? 그러니까는 자기가 뭐 불어 우리가 얘기하는 필 잡는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저절로 그냥 거기에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아, 네네. 네. 너무 좋게 표현해 주시네요, 지상 씨. 아니 누님이 계셔서 그런 게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다 좋아하는 음악이 이제 다를 수가 있는데 음악에 딱 리드 줄을 딱 잡고 계시니까 그래가지고 야 너 이리 와가 아니고 그쵸. 내가 알아서 그냥 가는 거야. 네. 네 얼마나 행복합니까? 감사합니다. 네. 네. 금낭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저는 오늘 이 느낌 딱 네 글자로 표현하겠습니다. 음며든다. 아, 우리 생각이랑 똑같네요. 야야. 음며든다. 좋아 좋아. 네. 아주 메이드 잘했어요. 음며든다. 자, 이어서 열렬이들이 이은미 누님에게 부탁한 한 소절 라이브 신청 문자 좀 하나씩 예, 대표보죠. 네. 네. 790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은민님이 라디오스타에 나오셔서 김광석님에 대한 추억 얘기하신 게 기억에 남아요.
김광석님 노래 중에 좋아하는 노래 한 소절만 불러주세요. 네. 김광석 씨는 뭐 제가 데뷔 전부터 같이 뭐 무대를 서기도 하고 또 서로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인연이 많았던 사람이어서 아무래도 제 음악에 있어서 김광석 씨를 빼놓기는 좀 어렵고요. 그래서 제가 리메이크 음반할 때 서른즈음에라는 노래를 가장 먼저 리메이크했는데요. 김광석 씨 인연을 얘기하면서 장필순 씨랑 한번 거리에서라는 노래를 같이 했었거든요. 노래 잘하시죠. 네, 예. 장필순 씨와 김광석 씨와 저와 한동안 대기실에서 막 투닥투닥거리면서 같이 기타도 치고 노래도 불렀던 그때로 다시 돌아간 기분이어서 참 좋았거든요. 근데 누님이 이제 뭐 광석이 형이랑 뭐 투닥투닥 뭐 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님은 이제 그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제 음악적인 이제 스승이자 이제 은입니다. 예. 이런 말씀을 하셨고. 네. 예. 왜냐하면은 그때 이제 김광석 씨는 여러분들 사랑을 진짜 너무너무 담뿍받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매 콘서트가 매진이 되고 공연 횟수를 늘려야 할 만큼 진짜 사랑을 많이 받고 있을 때니까 정말 부러웠죠. 무대 뒤에서 이렇게 훔쳐보면서 나는 언제 저렇게 김광석 씨처럼 객석을 꽉 메우고 공연할 수 있을까 이런 꿈을 키웠었으니까요. 야, 그러면 은미는님은 뭐 광석 형님의 어떤 노래를 예 불러주실지 지금 서른즈음에 잠깐 들으셨으니까 저는 거리에서 거리에 가로등불이 하나 둘씩 켜지고 검붉은 노을 넘어 또 하루가 저물 땐 왠지 모든 것이 꿈결 같아요. 너. 다들 얘 공감하실 거예요. 리버브도 넣어주시는구나. 저희가 왜냐면 귀한 분들 나오시면 석굴암 소리 예, 넣어드립니다. 예. 동굴 소리. 예, 예. 네. 자 광고요. 고민 타파 버라이어티. 뜨거우면 주상률. 뜨거운 인터뷰, 뜨터뷰, 개그맨 박희순, 레전드 가수 이은미 누나 함께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뜨터뷰 공식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태어나도 맨발의 디바 하시겠어요? 그거는 제가 결정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대중음악을 하는 사람은 대중의 선택이 없으면 존재의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다음 생에도 제가 음악을 하고 있고 여러분들이 제 음악을 같이 있다라고 들어주신다면 당연히 하겠죠 맨발의 디바. 하지만 여러분들이 선택을 안 해주신다면 그 꿈은 뭐 없어지겠죠. 맨발의 디바 하면은 저희 뭐 누님 때문에 저희는 뭐 개인적으로 산타크로스 아닙니까 큰 선물인데 그쵸. 저 발이 네. 겨울에 엄청 고생하니까. 맞아요. 네네. 겨울에 고생합니다. 아니 혹시라도 누님 네. 뭐 작은 이야기인데 그 이렇게 맨발로 이렇게 공연하시다가 뭐 이렇게 그래도 뭐 쓱 뭐 이런 경우들 없어요? 아니요 다치죠. 그죠? 네, 많이 다쳤고 거기 그래서... 그 공연에 취해서. 네 그래도 네. 파상풍 주사도 아, 진짜요? 두 번 맞았었어요. 맞아 그래야 돼. 네. 고충이 따르네요 맨발의 디바가. 요즘에는 이제 스태프들이 네. 무대 정리를 아주 잘해줍니다. 그렇죠. 네. 네. 그런 그 희생들이 있으시니까 누님의 이 빛나는 모습을 저희가 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맞아요. 예, 예. 네. 아 우리 누님 항상 예 always healthy 하십시오. 예 발음이 좋다 그래가지고. 네. 헬리. 알겠습니다. 네네. 네. 네. 예, 예. 알겠습니다. 저 우리 저기 저 뜻한 가족 여러분들한테 예 마지막 인사 좀 예 나눠주시죠. 네. 지상렬 씨의 행복한 에너지 오늘 덕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 저는 골든걸스의 막내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들과 행복한 콘서트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누님. 박희순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에러 에러 에러